네, 안녕하세요. 여기는 마리끌레르 8월호 촬영 현장이고요. 저는 배우 원지안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10가지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. 첫 번째로 훈제 계란이에요. 잘 보이시나요? 이렇게 그냥 훈제 계란이 아니라 저희 외할머니께서 집에서 이제 구운 약간 그런 계란이에요. 제가 이거를 학생 때부터 굉장히 좋아해 왔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음식이라서 이 친구를 빼놓을 수가 없겠더라고요. 사실 이 훈제 계란 깨질까 봐 집에서부터 손에다 이렇게 쥐고 왔거든요. 결국 금이 갔네요. 방금 간장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. 외할머니 표 훈제 계란. 이렇게 있는 이 입욕제예요. 목욕하는 거에 제가 취미를 들인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근육 이완 효과가 있는 입욕제라고 해요. 조명 같은 거 하나 딱 이제 벽에다가 이제 틀어놓고 음악 같은 거 하나 해놓고 근육 이완 입욕제를 풀어서 거기서 조금은 자르고 일어나면 되죠. 이 향들은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. 안티프라민이밖에 아직 못 맡아봤어요. 좀 아껴두고 있던 친구들. 저의 빼놓을 수 없는 단짝, 게임기. 원래 여기가 이렇게 안 생기고 빨강 파랑인데 그거 고장이 나가지고 새로 하나 어디서 시켜봤는데 이것도 금방 고장이 고장을 좀 빨리 내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거는 정말 제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임기예요. 게임 실력이요? 저좀 다양한 게임을 많이 해봤는데 꽤잘 해내는 것 같아요. 이것은 우산입니다. 짧아서 이게 막 접히는 그 실용성 좋은 그 우산보다 그냥 긴게 좋았어요. 그리고 우산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제가 부여한 저만의 그런 상징이랄까? 생일 편지 같은 거쓸때 누구에게 하고 이렇게 그리는 제 우산 이미지가 있거든요. 그래서 비 오는 날도 좋아하고 투명 우산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빗방울 떨어지는 거 보이게. 저희 집에 쌓여있는 것중 하나예요. 이 라면 종류 중에서도 이 라면을 제일 좋아하는데 고되거나 라면 같은 거안 먹고 좀 있어야 되는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끓여 먹으면 정말 행복해요. 저 여기는 다시마도 좋아하고 위장이 좀 커져 있는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. 그때 라면을 하나 먹었는데 한번더 끓여 먹는 그 순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다음은 요 이어폰이에요. 이어폰입니다. 원래 충전형으로 되어 있는 이어폰도 제가 사용을 해봤었는데 충전하는 걸 계속 까먹게 되고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못 듣게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하더라고요. 초심으로 돌아가서 엉킨 걸 풀어야 되는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이줄 이어폰이 제일 약간 마음의 안정이 된달까요? 오래가자. 고장나지 말고. 산책 갈때 필수품으로 챙기는 거고요. 집에서 나올 때 여기 딱 뭔가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그날 내가 처음 발을 내딛는 그 기분을 함께 해주는 그런 친구인 셈이죠. 찾았다. 이거는 체스 게임 여기까지겠어요. 왕관 3개로다가 여기까지. 제가 시작하게 된게 촬영 현장에서 중간에 대기해야 되거나 그런 시간이 긴데 그 시간에 뭐 영화도 봐보고 드라마도 봐보고 뭐 잠도 자보고 뭔가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프 부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 촬영하는 와중에 대기 시간에 내가 너무 처지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에너지를 빼거나 이럴 필요 없는 그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체스 게임을 한번 이제 다운을 받게 됐는데 너무 좋아요. 대기할 때 하기. 좋아합니다. 체스 게임. 고등학생 때산색칠공부 책인데요. 내가 혼자 집에 있을 때 대체 뭘할수 있나 한번 알아보자.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 너무나 심심한 나머지 제가 결국 마지막으로 집어드는 게 바로 이 색칠공부 책이더라고요. 보여드릴 만한 게. 네, 이거 친구랑 같이 했던 거네요. 친구랑 같이 했던 거. 보이시나요? 이거는 제가 한 거예요.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. 고양이들. 여기가 밤이, 여기가 태양이. 너무 순하고 착한 친구들이에요. 밤이는 원래 낯을 정말 안 가렸는데 자라면서 좀 겁이 많아진 것 같고 태양이는 좀 질투가 많은 것 같아요.
저희가 밤이를 예뻐하면은 태양이가 와가지고 밤이를 한대 축격전이 시작해요. 아주 상상하니까 귀엽네요. 마지막으로는 꿈꾸기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요. 안 날 때가 많지만 딱 일어났는데 기억이 난다 이러면은 그날 하루 시작부터 온 거 엄청 재밌어요. 그리고 그 꿈꾸기, 꿈을 잘 기억하기. 여기까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팬 페이보릿이었고요. 많이 그대로 파워로 많이 기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